시합부터 한번 시작해서 현재 심경 따라 지금 어떤 뒤에 시합인데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네, 뭐 지금 두 번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합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추하고 여섯 번째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신경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저려오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시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경추인가? 네, 경추다. 경추, 척추 요추, 경추. 5번目の 케이스, 이토록 케이스마이다가 開いてしまって あのそこの神経がちょっとやられてますか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の腕の方までしびれが来るっていう状況でありましたなので試合はちょっとできなかったんです。それは練習中に。はい。練習中に。現在はどんなこと状況ですか。今は大丈夫です。今回対戦するジェシー・テイラー選手印象を教えて。英語で試合をやるジェシー・テイラー選手、どうですか。 아주 화이팅이 좋고 아주 힘이 좋은 선수라고 그리고 또 그라운드하고 타격하고 뭐 전부 다 약한 면이 없는 뭐 한마디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非常にファイトが強い選手だと思います。力も非常にありまして、グラウンドだったり、あるいは打撃であったり、弱いところがない非常に強い選手だと、オールラウンドな選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 팬한테요. 이번에는 저번 시합을 마지막으로 지금 한 10월 정도 10달 만에 경기를 갖는 건데요. 그간 타격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타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합을 해보고 싶습니다. 前回の試合からあの今回の試合まで10ヶ月ぐらい期間があります。なのでその間あの私自身打撃の方を練習を続けておりますので今回は打撃をちょっと見せたいそれで勝負にかけ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잘하시니까 그걸에 경계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아까 이번에는 그쪽은 별로 안 쓰고 타격 쪽으로 해서 승부를 걸고 싶으신가요? 네, 뭐 일단은 타격으로 좀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뭐 링에 올라가면 또 뭐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또 먼저 움직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유도를 했고 또 상대를 넘기게 되는 또 그런 기회가 오고 그렇다면 뭐 자연히 몸이 움직여서 또 그 꺾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꺾기는 뭐 상대가 방어를 한다 그래도 또 방어를 알면서도 꺾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찬스가 온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先ほども話した通り今回は打撃でちょっと勝負をかけたいと思います。ただ思っているのと実際リングに上がっていた時には違いますのでリングに上がって私の考えよりはまず体が動く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すので相手をその倒すようなチャンスがあればそれが柔道で培ったそういった十字固めでありないでありやっ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ただ
十字固めとかそういったものでも相手が防ごうと思っているのを私本人が分かっていても指導す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いろんなものを使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번 선수가 일주일 전에 시합을 했다고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 뭐 일단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타서 예, 뭐 자신감을 갖고 이번 시합에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좀 안 좋다고 보면 뭐 일주일 만에 또 이런 큰 시합을 또 다른 시합을 또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좀 빠듯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良いところも悪いところもあ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ずあの1週間前勝ったって話を私はあのこの席で初めて聞きました。で、あのそういういい雰囲気に乗って、あの私との試合で勝つ場合もありますし、あのそうじゃなくて1週間前に試合を知って、今回また1週間後に大きい試合をやるっていうことで、あのいろんな点で負担があると思います。な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はいいところもあるし、悪いところもあ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